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주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원 사용하소서. 예, 복음을 위한 자원으로 바꿔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자원, 복음을 위한 자원 사용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제목을 셋으로 나눠서 정해 보았는데 우리 자막에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목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고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 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어디를 떠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예, 그 처음 믿은 어린 성도들을 떠나고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예, 돌아갔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예, 저를 보셔야 돼요. 피곤하셔도. 예, 묵상하시면 잠이 오니까. 예, 마스크가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까요? 잘 모르세요? 네, 돌아갑니다. 지금이 몇 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편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사도는 앞을 보고 달리고 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의 완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역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룰 인생 아젠다를 위해서 인생을 역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 저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역으로, 목적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여유 있게 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늘 쫓기고 벼랑에 몰리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밀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흘러요. 내리막 인생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 주 특세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생각이 없어요. 예,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생각이 없다. 아니, 생각이 없다 하는 거는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약간 피곤한 듯이 또 그리고 나서도 목상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해야 되고 자녀의 일들도 있고 아까 김태근 집사님이 조목조목 얘기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오늘 또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많아? 예,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인생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원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잡아 사역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고 예배 자리로 다시 서게 하고 믿지 않은 이들이 다시 예수를 믿어 그들이 수많은 내적인 양육 과정과 말씀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성품과 태도가 변하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전사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힘들어요. 올해는 좀 쉴래요. 뭐 하고 쉴 건데요. 네. 끼니도 줄이고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끼니도 줄이고 할 일도 줄이고 묵상도 힘들었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지나갈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또다시 눈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결단할 일도 없어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설교인 듯 아닌 듯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한 해가 금방 지나가요. 이룬 것 당연히 없죠. 새로운 목표가 없는데 이룬 것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냥 병이나 안 걸리면 그리고 한 해를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해가 여러분 모래시계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밀도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는 충분히 바쁘다고요.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바쁜 것은 자랑이죠. 그러나 더 바빠야 되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빠야 되죠. 외적으로는 좀 바쁜데 내적으로는 공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안에서 더 바빠야죠. 안에서 더 바빠야 돼요. 예. 출판사에서 여러분 인쇄기는 막 돌아가는데 출판사 내부에서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치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 출판사 얼마 안 있어서 문 닫아요. 인쇄기에다가 걸쇠에다가 종이 걸어놓고 막 찍어서 돌리는 거 그거 이제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인 데서 공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품이 되고 내면이 태도가 되고 그렇게 되므로 그게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쁘다 죽을 시간도 없다 분주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포도밭의 명가들이 바쁘죠. 한 해 내내 바쁩니다. 겨울철에도 바쁠거려 여러분. 제가 포도농사를 안 쳐봤지만 겨울철이 한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바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로움과 궁핍과 또 위태로움을 가지고 외로움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일행은 쫓기면서 앞으로 향해 복음을 향해 달리고 있으면서 두고 온 그들과 또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는 얘기를 오늘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다시 만나고
바울 사도와 그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게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을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느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글에 담기면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저희 신학교 동창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단톡방, 지금은 카톡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 전에는 뭐죠? 인터넷에 있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였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 예,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 그 같이 신학을 한 동기들 중에서는 목회를 하지 않고 신학교만 졸업하고 다른 대학을 다시 가가지고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게시판이 있다는 걸 알고서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볼 때 목회를 하지는 않는 친구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학 시절에 같이 나누던 이야기들 한 30년 만에 누가 글을 쓴 거예요. 그 다른 동기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가 누구냐 해가지고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알아맞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CCTV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뭐 알아맞춘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왜 안드레가 이 사람이냐 그 얘기를 약 30년 전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왜냐하면 조용하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딴 데로 갈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글에서 30년 전에 그 기억들을 유추해서 제가 바로 이러이러한 표현 때문에 안드레는 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들 감탄을 했어요. 알아맞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저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게 진짜인가, 진짜 마음이 어딘가에 담겨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출판사용인지 출판용인지.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큐티를 해도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거를 봐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마음이 담기든 안 가든 안 담기든 그냥 큐티 할 거야.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 예? 오늘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뭐 느낌과 묵상,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한 조각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 자녀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 묵상했던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그가 어떤 삶을 그때 살았었고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여기에서 느껴져. 그러지 않고 그냥 설교집 같아.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바울 서신에 심취했고, 그래서 정말 그 감정이, 그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물론 바울에 관한 글들도 다 찾아서 책도 사고 다 찾아서 읽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 자체에서 그 마음과 그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성경이,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의 서신서 중에서 이것은 꼭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아니야 바울이 썼을 거야 라는 게 설왕설래하고요. 또 이 글을 연구해가지고 비평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양식만 가지고 표현이나 쓰는 단어나 아니면 문법적인 것만 가지고 이건
바울이 쓴 걸 거다. 아니야, 누가 대필해 준 사람이 추가한 걸 거야. 아니면 나중에 후대의 기독교에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집어넣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예.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에 제가 미혹돼가지고, 야, 뭐 성경이 다 나중에 짜깁기 편집한 거지, 그렇게 마음이 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제가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아, 이건 이 사람의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지세요? 말씀 속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2000년 전이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30년, 40년 전 얘기 어제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주마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예. 수십 년 전에 이야기, 50년 전에 이야기가 금방 느껴져. 2000년 전은요, 예, 얼마 안 돼요. 그 2000년 전에 시간을 격하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의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편지글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약하다, 마음 약하다 할 때 인간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할 때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인간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시한폭탄이에요. 우리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시한폭탄 같은 말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인간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의 편안함, 진실함, 담대함을 나타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내가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큐티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그냥 또 감추고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면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간증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징징거리는 거지 푸념이지 하소연이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늘 창도 같이 열리는 거지. 내 마음은 닫아놓고 하나님 열어봐 열어봐, 그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주님, 그리고 내가 돌이켰던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즉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고 정이 가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애가 솟아나는 거예요. 애가 솟아나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 어제 네 가지로 정리했죠.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청지기의 마음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청지기는 뭐 곡간 관리예요. 그래서 유모와 같이, 유모, 대신 젖을 줘요. 대신 젖을 줘. 그리고 유순한 마음으로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뭐 주장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갈 거예요. 진짜 선생님한테 갈 거예요. 나는 몽학 선생일 뿐이야. 예, 초보. 초보 선생님.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아비의 심정이죠. 내가 대신 해를 받고 모든 것을 주는 아비의 심정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씀을 전달해서 그 안에다가 말씀을 심는 사람이죠. 그 네 가지의 자세로 그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지요? 네. 함께 믿음을 나누고 고백을 나눈 사람들도 하죠.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팀이
이제 큐티 세미나를 각 교회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60일을 영적 습관을 하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나눠요? 팀들이 들어가서? 유영호 집사님 며칠 나눠요? 14일. 60일은 아니네, 그죠? 네. 그래도 14일이 어디야? 근데 막 더 나누고 싶죠? 아니에요? 14일도 계속. 네. 여러분, 유머와 아비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우리가 늘 이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끝도 끝도 없어요. 손 식구들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줄수록 줄수록 주고 싶어서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애가 솟아나요. 그게 어미된 심정, 아비된 심정이에요.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여 세우는 거예요. 물론 빗나가고 자꾸 어긋나고 말이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면 마음이 쓰리고 안타깝죠. 가끔은 때려주고 싶죠. 그러나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품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청지기 정신이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된 마음이었고 예, 자식이 없으면 아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유머의 태도였고 그들은 누가 젖을 주며 누가 자라게 하겠느냐. 박해받고 핍박받는 모습들을 보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받을 거다. 내가 너네 전에 예언한 것과 같다. 그 일이 지금 너희에게 일어났거니와 그런 거죠. 그들이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교사, 선포자, 전달자의 자세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뭘 방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겠죠. 예. 그 윌리엄 램지는 바울의 꿈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했던, 저는 그 사람 마음에 든다 그랬죠. 윌리엄 램지 경입니다. 옛날 사람이죠. 그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권세자들이 바울이 묵었던 야손과 또 그 야손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지를 했잖아요. 바울을 영접하고 잘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미운 털을 막히고 해코지를 했는데 그리고 가뒀죠. 그리고서 보석으로 돈을 받고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아마 바울이 다시 오면 니들 다시 집어넣을 거야 옵션을 걸었을 수 있죠. 그걸 사단의 계략이라고 바울은, 즉 바울과 어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간책을 썼다고. 예, 막부 시대에 일본에 이 캐톨릭이 들어가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신부들,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그 무신 정권은 그렇게 박해하지 않고 전쟁의 책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 엔도 슈샤크의 침묵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한 그 신부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부들은 편안하게 풀어놓고 밤새 고문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랑 때문에 전도했는데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신자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개종을 하는 게 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궤변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개종하고, 그래서 일본 옷 입고 훈도시하고 그리고 붓글씨 쓰는, 엔도시차크의 침묵은 그 모습을 그려주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별로 신앙적인 책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니들이 예수 믿으면서 티내는 것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그건 니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방식으로 맞춰. 니들이 신앙을 갖든 맞든 예배당을 다니든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합리적이고 옳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해주는 게 그들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불을 꺼버려. 믿음 없는 것처럼 처신해. 그 다음에는 사단은 관심도 없어요. 예. 믿는 표도 안 나는 저것들. 껍질 같은 것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고약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아덴에 혼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중적인 인도를 하셨잖아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도. 그런데 사단이 길을 막았죠. 바울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안에서 떠나서 피해서 초월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전치사인이죠.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이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옥에 갇힌 것이나 사단이 길을 막은 것이나 아니면 성령이 이중적으로 인도하신 것이나 이 모든 일들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든지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진보를 이룰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을 통해서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을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달리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다음 뭐예요?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납들리라 그런 거죠. 예, 졸리시니까 제가 개인기를 좀 해야 되죠.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이걸 세상으로 보면 두 마음이죠.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달리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려는 마음. 이건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죠. 쫓긴 것 같으나 인도됨이죠. 흩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파송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불패입니다. 그 불패의 정신으로 우리는 쫓긴 듯 흩어진 듯 그러나 만리를 가는 거죠. 복음 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은 앞으로 달려야 하고 그러나 돌아가기는 어렵고 그때 디모데가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원하는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자원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지와 험지로 자원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선교사들에게 없습니다. 왜 갔느냐고요? 누가 때리면서 보냈다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의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그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더 큰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어요. 복음적 공동체의 매직 월드입니다. 이 디모데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앞으로 달려야 하고 돌아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디모데의 자원하는 마음, 신라의 자원하는 마음이죠. 신라는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는
디모데가 갑니다. 아직 빌립보처럼 뭔가 세워지지도 않고 기둥도 없는 그 상태에서 박해받고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떠나왔는데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에 자원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자원의 역사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의 감격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벌금 먹이고 때려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달리고 복음 만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떠나갑니다. 다시 아덴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떠나가는 거죠. 데살로니가까지. 이는 최선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 최선의 계획을 부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계획으로 앞니를 예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태로운 곳으로 멀리 보내고 신라도 보내고 의사인 누가도 자기 곁에 없고 혼자 남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고립된 채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바울의 말에 심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무슨 콘코던스 찾으면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심정으로 느껴보려고 하니까 아하, 이 심정이 여기에서 있을 때 그 말이었고 그 심정이었구나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라.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게 아하, 이때였구나.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그 길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마음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파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달리고 달립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 만리입니다. 저도 올해 많이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휴가 가고 그냥 여행하고 이런 거 말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만리. 만리는 4,000km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4,00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그 이상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디모데는 그러나 발로 달리잖아요. 달리고. 진실하게 달리고 달려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복음 불패이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자신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역시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뻑가버립니다. 그동안에 궁핍과 환란을 겪었던 그가 그러나 그들이 보고 싶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이해가 충분히 되죠? 네. 좋은 소식, 그래, 너 그냥 잘 있다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이 어미가 이제 살겠다. 뭐 살아요, 살기는. 네. 잘 있다는 거, 그것뿐인데.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네가 잘 있다는 그 말에 그만 나는 이제 살겠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숨 쉬지 못하고 그러면 뭐 했느냐고요. 세 번째 제목은 주야로 심히 기도하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야로 심히 기도하다. 그렇습니다.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지금 상투적인 말로 여러분은 들리세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우리 할머니 얘기처럼, 우리 어머니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뭘로 보답할까? 그 답이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어떻게 기도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해요? 세 가지의 기도가 간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거창하게 시작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부탁을 할까? 봤더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너희 한번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립잖아요. 카이저슬라우턴에서 이 방광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소천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 와서 설교를 주일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마북에서 카이저슬라우턴까지 가서 주일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그때 예배당이 마땅치 않았나 봐요. 한 2, 30명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이 큰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퇴원을 좀 이따 하라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 드린다고 퇴원을 해서 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죠. 설교할 입장이 못 되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시켰는데 축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적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다 울었어요. 울었어요. 사모님도 울고 신자들도 울고 저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를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약 5년 후에 3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에 마게도냐를 두 번째로 방문할 때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산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고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달라는 사랑의 잉여, 사랑의 과잉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요. 항상 흐르고 솟아나고 넘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해도 넘쳐야 돼. 남아야 돼. 그죠? 낭비가 많아. 그러니까 빠듯하게 큰압하게.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이 없어. 인생에 늘 빠듯할지어다. 늘 조금 모자라서. 에이, 남는 것보다, 낭비보다 모자란 게 나. 안 좋아요. 남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전통잔치는 남는 거예요. 잔치란 남는 게 잔치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잔치집에 가면 싸갖고 갈 게 있는 거야. 근데 싸줄 애도 없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저 집은 손이 커. 그래서 맨날 뭔가 남아. 아니죠. 그래야. 성경의 율법이죠. 이삭을 거둘 때에 다 거둘지 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도 그다가 흘리는 것은 다시 줍지 말라고요. 주어갈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남겨두라고요. 라인가우의 포도밭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초겨울에 가는데 그 포도밭 사실 지나니까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해주고 좀 따서 먹었어요. 슈펫 아우슬레이지. 그렇잖아요. 따서 먹었는데 그래서 자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 따서 달려있을까?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 맛 한번 보라고 몇 개씩 남겨둔 거죠. 성경의 정신이에요. 남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잉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여 기도하는 것도요,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는 것, 기도가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도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올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성품이 형성이 되고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된다. 우리가 잠언 묵상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목표 아닙니까? 바울 일행은 그렇게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서 자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와 그리고 복음 선포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즉 교회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직 워드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인간 세상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선병원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환자를 많이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의사들이 가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2022년 청지기 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한마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